오늘 김강성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 쳐볼 건데요. 컨츄리 주법이고 원곡이 F샵키이기 때문에 보통 D 코드로 해서 카프를 4개에서 만약 치시거든요. 근데 뭐 D 코드 코드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연습을 좀더 해야 되고 제가 우선 할수 있는 C 코드로 해서 카프를 2개 더 올려서 C 코드로 원키 F샵키에 맞게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뭐 3핑거 주법하고 그 외에 무슨 해머링이나 베이스런이 넣는 법 이렇게 간단히 제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전주랑 간주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서 다음에 더 연습이 되면 다시 올리는 거로 하고 제가 이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전주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도랑 이 4번, 이 플랫 4번 줄두 개만 누르고 이 리듬 자체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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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 느낌을 잘 살려주면서 치시면 되는데 두 개만 잡고 4, 3, 2, 3 이렇게. 그 처음에 한 번이 이 플랫에서 2, 4번, 이 플랫 4번 두개 잡고 그다음에 중지는 떼고 마찬가지로 4, 3, 2, 3. 그 다음이 3플랫에 5번이랑 4번 누르고 5, 4, 2, 4. 중지를 누르고 중지도 떼고 뒤에 세 개는 5, 4, 2, 4. 거기까지 연결해 보면 4, 3, 2, 3, 4, 3, 2, 3, 5, 4, 2, 3, 5, 4, 2, 3, 5, 4, 2, 3. 이렇게. 그 다음은 3플랫에 6번, 4번 줄 누르고 6, 4, 2, 4. 그 다음은 C 코드를 잡고 5, 3, 2, 3. 마지막이 해머링, 시도에 해머링을 누르면서 5번, 2번 동시에 튕기면서 뒷부분만 연결해 보면 6번, 4번 누르고 6, 4, 2, 4, 5, 3, 2, 3, 3, 2, 5, 1, 3. 처음부터 연결해 보면 치시면 되고 노래 부분 치는 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3핑거 주법으로만 치면 C 코드, A 마이너 코드는 뭐 5, 4, 3, 5, 2, 4, 3, 4, 3, 5, 2, 4, 3, A 마이너도 5, 4, 3, 5, 2, 4, 3 이렇게 치시면 되고 G 코드는 6, 4, 3, 6, 2, 4, 3, F도 6, 4, 3, 6, 2, 4, 3 이렇게 치셔서 노래를 하셔도 되고. 근데 그냥 그것만 집어넣으면 너무 밋밋하니까 여기에 좀더 맛깔나게 칠수 있게 베이스러닝이라든지 해머링 이런 거 넣는 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C 코드는 5, 4, 3, 5, 2, 4, 3 치는 건데 이거를 여기에 얼터네이트 베이스라고 해서 1도와 5도 베이스를 두번 베이스를 두번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1도로 본다면 C 코드 근음인 도를 1도로 보고 도, 레, 미, 파, 솔 해서 솔 5도 베이스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5, 4, 3, 6, 4, 4 이렇게 쳐주는 거고 G7은 6, 4, 3, 6, 2, 4, 3인데
6, 4, 3까지만 치고 라시에 여기를 해머링 요 소리가 들어가게 해머링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6, 4, 3 손을 동시에 떴다 붙이면 여기 이제 밑에 살이 닿아서 가끔 이거 해머링 소리가 명확하게 안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떴다가 붙이시면 돼요. 라시 그래서 6, 4, 3 이렇게 그리고 A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냥 치시고 5, 4, 3, 5, 2, 4, 3 친 다음에 그 다음은 해머링으로 좀 다음 들어가는 A마이너는 5번, 2번을 동시에 튕겨서 시도 여기 시도가 해머링 나오게 그 다음에 F 코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희는 베이스 러닝을 라시를 넣었어요. 라시에서 F 약식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 도가 눌리잖아요. 그래서 라시 도로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곳 라시 그래서 처음에 한 번, 4, 3, 5, 2, 4, 3, 5, 4, 3, 라, 시, 도. 도가 눌려야 되니까. 근데 F의 근음이, 이건 약식을 잡을 때 4번 줄을 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음이랑 5번 줄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 4, 3, 5, 2, 4, 3. G7은 해머리. 6, 4, 3. 그리고 마지막 C 코드가 4, 3, 5, 2, 4, 3. 한 번은 그냥 치고, 5번, 2번 동시에 써서 시도, 해머링이 되게 4, 3, 5, 2, 4, 3 이렇게 치시면 돼요. F코드가 나오는 부분을 아까 C코드에 얼터네이트 베이스 넣은 것처럼 파를 1도로 보고 파, 솔, 라, 시, 도 그래서 한 번은 파, 한 번은 도 이렇게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4, 3, 2, 5, 3, 2 다음에 G7은 마찬가지로 6, 4, 3 라시 4-3 그 다음에 C코드에서 A마이너가 나와요. 여기가 C의 그늄이 도고 A마이너 라잖아요. 여기도 도, 시, 라 이렇게 베이스가 떨어질 수 있게 C를 5, 4-3 여기 시 5, 4-3 A마이너 잡으면 다시 이런 식으로 반복 해볼게요. 덜컹이는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라시 그 뒤에는 똑같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 처음 네 마디랑 똑같아요. 마지막은 꿈에 보았던 처음부터 한번 그 한마디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C코드를 1도 5도 베이스를 넣는다는 거 4, 3, 6, 4, 3 G7은 6, 4, 3 라시 4, 3 A마이너도 한 번은 그냥 치고 뒤에 해머링을 5, 2 동시에 치면서 시도 4, 3, 5, 2, 4, 3 이렇게 치는 거 그 F에서 A마이너에서 F로 넘어갈 때 한 번 치고 5, 4, 3, 라, 시, 도 4번, 5번을 동시에 4, 3, 5, 2, 4, 3 그 다음 G7 6, 4, 3, 라, 시, 4, 3 C코드도 5, 4, 3, 5, 2, 4, 3 5, 2 동시 시도 4, 3, 5, 2, 4, 3 이렇게 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F도 1도, 5도 베이스에서 파, 도, 파, 도 넣는 거고 G7은 해머링 넣고 C에서 A만 나가는 부분이 5, 4, 3, 시, 라